득점 올렸고요. 12대 8. 약간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더블 쿠션. 쿠션에서 목적구들이 살짝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한 진로 찾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배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. 자, 노란 공 왼쪽 두께 앞돌리기죠. 네. 들어왔습니다. 멀리 있는 공이었지만 뭐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켰고 내 공에 이제 회전값 정확하게 맞춰낸 지금 뭐 정석 같은 득점이 나오면서 포지션까지 또 연결이 됐습니다. 거의 예전 초구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지금 뭐 PBA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네, 초구 배치인데 초구 배치와 아주 흡사한 뒤돌리기가 나와서 득점과 동시에 포지션. 그리고 마지막 한 점. 네, 지금 뭐 짧은 쪽으로 확실하게 마무리까지. 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연속 4득점으로 2세트 마무리까지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. 15대 8로 2세트도 조재호 선수가 가져갑니다. 네, 확실히 뭐 중간에 이렇게 점수를 내는 과정과 그리고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내는 능력. 조재호 네. 선수가 한수 위에 뭐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 0이고요.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.